오늘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대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3일이나 빠른 첫눈임에도 불구하고 청양과 부여를 중심으로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눈이 예고돼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굵은 눈송이가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쏟아지는 눈발에 앞을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린 많은 눈에 골프 연습장 등 실외 운동시설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첫눈 치고 너무 많은 눈이 펑펑 쏟아지니까 우리 기존 회원님들과 고객님들이 아무도 안 오셔서 이렇게 영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대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3일, 평년 대비 3일 빠른 첫눈이었습니다. 첫눈임에도 제법 많은 눈이 내리며 청양 0.5cm, 부여 0.4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엔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했던 눈발은 밤부터 다시 굵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세종과 충남 북부 내륙, 충남 남부 서해안엔 3에서 10cm, 대전과 그 외 충남 지역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기온이 낮아지고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충남권에는 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의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 위험이 높겠다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